이번 시간은 빈출 키워드 12번째부터 마지막까지의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빈출 키워드 12번째 핵심 정리에서 첫 번째 박스 국내 우편물의 손해배상 제도가 나오는데 표에 있는 구분과 내용, 금액 잘 알아두셔야 돼요. 통상 같은 경우에 일반은 당연히 기록이 되지 않기 때문에 어디서 분실이 됐는지, 뭐 망가졌는지 특정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면 책임지기가 모호해지죠. 그래서 손실 분실은 없어요. 소포도 마찬가지고요. 준등기의 경우에는 5만 원이고 등기 취급이나 당일 특급, 이길 특급 등은 손실 분실의 경우에는 최고 10만 원이에요. 소포의 경우 등기 취급 50, 당일 특급 50만 원이에요. 시험 문제 내에서는 당일 특급, 통상 당일 특급, 소포 당일 특급 합하면 얼마냐라는 것처럼 문제가 나왔으니까 금액 잘 알아두시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박스 손실 보상 제도인데 이건 앞에서도 이미 말씀을 드렸죠. 뭐전다 논의나 밭을 지나갔다. 그럼 손실이 발생이 되죠. 청구하면 손실 보상한다는 제도예요. 그리고 두 번째 동그라미 보시면 손실 보상 청구를 할때그줄 중간쯤 보시면 청구인이 하겠죠. 그래서 청구인의 주소, 성명, 청구 사유, 청구 금액을 적은 청구서를 운송원 등이 소속하고 있는 우체국장에게 주면 우체국장을 거쳐서 관할 지방 우정청장에게 제출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네 번째 동그라미, 손실보상 등 결정이 나오게 될 텐데, 이제 제출이 되면 얼마다라고 이제 나오게 되겠죠. 불복할 때, 내가 100원을 달라고 했는데, 뭐 10원이다라고 했을 때, 불복하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소송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 세 번째 박스는 이용자 실비 지급인데, 잘못된 서비스로 방문했다가 재방문을 해요. 이럴 때 실제 비용을 지급해 줄수 있는 제도예요. 두 번째 동그라미 보시면, 지급 조건 및 지급액 중에 첫 번째 오름표,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 해당 우체국에 신고를 하고요. 두 번째 오른표, 지급 여부 결정은 이용자가 불친절한 안내 때문에 2회 이상 우체국을 방문했다고 신고했을 때에는 그에 따라서 지급 여부가 결정될 수 있어요. 그래서 표에 나오면 모든 우편의 경우 우체국 직원 잘못, 불친절한 응대, 그래서 2회 이상 방문, 이렇게 되면 실비 지급액은 1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지급할 수 있고요. EMS의 경우에는 종 추적조사, 어디서 어떻게 흘러들어갔는지 분실됐는지 같은 조사를 할때 손해배상을 청구한 때 3일 이상 지연 응대했으면 1회 3만 원권 무료 발송권을 실비 지급 범위로 하고요. 한 발송인에게 월 2회 이상 손실이나 망실을 발생시켰다라고 하면 1회 10kg까지 무료 발송권 이용자 실비로 지급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13번째 우편물류의 흐름 중 우편물류의 발송 운송인데 두 번째 박스, 두 번째 동그라미, 일반 우편물과 부가치급 우편물 발송 중에 일반 우편물 그두 번째 오른표를 보시면 우편물은 형태별로 분류, 해당 우편 상자에 담되 우편 물량이 적을 경우에는 형태별로 묶어 담고 운송용기 국명표, 어느 우체국처럼 국명표는 혼재 표시된 국명표를 사용한다라는 점잘 알아두셔야겠죠. 물론 시험 문제 내에서는 우편물의 처리 과정이 가끔 출제가 돼요. 뭐 특별히 어려운 건 없죠. 뭐 접수해서 체결해서 보내주고 거기서 이제 보내는 지역으로 분류해서 구분해서 배달하는 것이기 때문에 순서 자체는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세 번째 박스 우편물의 운송인데 두 번째 동그라미 운송에 있어서는 순위가 있겠죠. 그래서 표에 1순위는 당일 특급, EMS 우편물이고 2순위는 이길 특급, 등기 소포 우편물, 등기 통상 우편물, 국제 항공 우편물이고 3순위는 일반 소포나 통상, 국제 선편 우편물이 돼요. 그리고 세 번째 동그라미 운송의 종류인데 어떤 내용이 있고 이거 도대체 무슨 운송이냐라고 물어볼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나왔었어요. 그중 특별 운송. 첫 번째 오른편 보시면 우편물의 일시적 폭주, 교통의 장애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우편물의 원활한 송달을 위해 전세 차량,
선박, 항공기 등을 이용 운송할 수 있는 것. 이것을 특별 운송이라고 해요. 그 다음 빈축 키워드 14번째 우편물의 흐름, 우편물의 배달이에요. 첫 번째 박스가 우편물 배달의 원칙인데 일반 원칙 첫 번째 오른편을 보시면 우편물은 표면에 기재된 곳에 당연히 배달하되 수취인이 2명 이상인 경우 그중 1인에게 배달하면 배달 서비스가 종료가 될수 있어요. 또한 두 번째 오른편 취급 과정을 기록하는 우편물은 정당 수령인으로부터 수령 사실의 확인을 받고 배달하죠. 서명이나 전자서명 같은 것들을 통해서 확인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 두 번째 박스, 배달의 특례가 있게 되는데, 특례 중에 두 번째 동그라미 우편물 사소함 교부예요. 두 번째 칸 보시면 사소함 번호와 주소가 함께 기록됐을 때의 우편물이에요. 우편물을 사소함에 넣을 수 있고요. 당일 특급 특별 송달, 보험 취급, 맞춤형 계약 등기 우편물은 주소지에 배달하면 돼요. 그래서 어떠한 전제에 어떻게 보내느냐도 잘 구분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동그라미 보관 우편물의 교부인데 세 번째 오른표 보관을 한다라는 상황이 생겼을 때에는 그 기간은 우편물이 도착한 다음 날부터 계산 10일이라는 점잘 알아두세요. 며칠인지. 그 다음에 세 번째 박스 등기 취급 우편물의 배달 중두 번째 동그라미 종류별 배달 방법을 보시면 몇회 배달을 하는가라는 것들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우편물의 종류 중 당일 특급 특별 송달은 3회 배달 후 보관하지 않고 반송해요. 맞춤형 계약 등기는 3회 배달 2일 보관 후 반송하고 내용증명 보험 취급 선거 우편 등기 소포는 2회 배달 2일 보관 후 반송해요. 기타 등기 통상 같은 경우에는 2회 배달 4일 보관 후 발송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몇 회, 보관은 언제라는 점도 기억하시고요. 네 번째 박스 특급 취급 우편물의 배달 중두 번째 동그라미 재배달 전송 반송 처리 중에 재배달할 우편물은 2회째에는 가장 빠른 방법으로 배달하되 3회째는 통상적인 배달 예에 의한다라는 점이고요. 이때 뭐 3회 째에는 가장 빠른 방법으로 전달한다 해서 틀렸던 부분들이 있었으니까 잘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빈축 키워드 15번째 핵심 정리 중첫 번째 박스 국제 통상 우편물 종별 세부 내용이에요. 이제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될 부분이 두 번째 동그라미 우편 엽서인데 우편 엽서는 관제 엽서와 사제 엽서로 구분할 수가 있죠. 그래서 표가 나오는데 관제엽서는 우편요금을 표시하는 증표 인쇄할 수 있는 엽서고요. 사제엽서는 관제엽서에 준해서 만들었는데 우편요금을 표시하는 증표를 인쇄할 수는 없어요. 사서 붙일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리고 앞면 윗부분에 우리가 하고 있는 건 국제통상우편물이죠. 그렇기 때문에 윗부분에 영어나 프랑스어로 해당 포스트카드라든지 카트, 포스텔 같은 것들을 표시하게 돼 있어요. 하지만 문제 내에서 나왔던 거그 밑에 영어나 프랑스어 밑에 강조 색깔이 되어 있는 글씨 있죠? 그림 엽서의 경우에는 영어, 프랑스어로 꼭 다시 말해 반드시 표시하지 않아도 돼요. 그다음 세 번째 동그라미 항공서관인데 세계 어느 지역이나 단일 요금 적용받을 수 있고요. 종이 한 장으로 되어 있어서 접으면 편지 봉투처럼 이렇게 딱 접혀서 보내는 거예요. 요금 저렴해요. 직사각형 형태고 외부에 에어그램 표시하면 돼요. 표시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동그라미 인쇄물인데 인쇄물의 기준도 중요하지만 인쇄물로 여겨지는 것도 간주되는 거 중요하죠. 즉, 두 번째 오른표 인쇄물로 취급될 수 있는 것이 학교 교장 발송엽서 학교 통신 강의록, 소설, 신문 원고, 필사학보, 인쇄한 사진 등이 인쇄물로 취급될 수 있어요. 그 다음 다섯 번째 동그라미 소형 포장물이에요. 그 중에 두 번째 오른표. 발송 절차가 소포에 비해 간단하고요. 소형이라서. 송장 필요 없고 내용품의 가격이 300SDR 이하인 경우. SDR은 전 세계의 이제 기준화폐가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달러로 거래를 한다고 가정했을 때 통화량이 많고 적음에 따라 통화의 가치가 변동하죠. 근데 그것을 안정적으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 그 국제 통화 이 거래의 기준이 필요한데 그것을 SDR을 쓰는 거예요. 통화 인출권을. 그래서 300SDR 우리나라로 치자면 뭐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건데 이 300SDR 이하인 경우에는 기록 요령이 간단한 세관 표지 CN22이에요. 내용 품의 가격이 300SDR을 초과하는 경우 세관 신고서 CN23 서류를 첨부해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동그라미 시각장애인용 우편물인데 항공 부가 요금을 제외한 모든 요금이 면제될 수 있어요. 그리고 다섯 번째 오른편을 보시면 시각장애인용 점자 우편물 수취인 주소가 있는 면에 이용자가 아래의 상징, 다시 말해 그 몸이 불편하신 시각장애인분을 표시하는 그런 상징이 그려진 흰색 표지를 부착하면 돼요. 일곱 번째 동그라미 우편자로 배달 인쇄물인데 보낼 수 있는 우편자로 배달 인쇄물의 내용물이에요. 내용물을 어떻게 보낼 수 있겠는가라고 하면 인쇄물에 동봉하거나 첨부, 발송하는 물품 2kg 초과 불가고요. 인쇄물과 함께 발송되는 인쇄물 관련 물품 가능해요. 그리고 우편자로 배달을 할때그 배달을 하는 인쇄물 제한 무게는 10kg 이상 30kg까지라는 점 알아두시고요. 두 번째 박스, 국제통상 우편물 접수 시 제한 중량인데 동그라미 1번에 우리나라는 당연히 우편물을 분류할 때 내용물을 근거로 해요. 내용물이 아니라 다른 뭐 취급 속도로 하게 되면 틀릴 수 있다는 점잘 알아두세요. 그래서 섣장이나 국제통상 우편물 소형 포장물은 2kg 한계고요. 인쇄물은 5kg, 시각장애인용 7kg, 우편자로 배달 10에서 30kg, 항공서관 우편 엽서는 5g이라는 점 잘 알아두셔야겠죠. 왜냐하면 무게가 나오니까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박스가 통상 우편물의 접수인데 동그라미 1번에 우편자로 배달 인쇄 물에 접수한다라고 했을 때첫 번째 오른편 등기 취급의 경우에는 도착 국가가 등기로 발송이 가능한 나라인지를 먼저 확인해야 돼요. 뭐그 해당 국가의 여타한 상황 때문에 등기가 안될수 있는 그런 국가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 확인하고 보내야 돼요. 그리고 다섯 번째 오른편 보시면 우편물을 넣은 국제 우편 자료를 국내 우편 자료에 넣어서 교환 우체국으로 발송할 수 있고요. 국명표와 송달측에 무슨 표시냐라고 하면 M을 표시해요. 그래서 M백 이렇게 부르죠. 그 다음에 16번째가 EMS, 국제특급 우편의 주요 부가 서비스 및 제도인데 핵심 영리 중첫 번째 박스, EMS 배달 보장 서비스인데 배달 보장 앞에서 또 살펴봤죠. 잘 배달하겠다는 보장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언제까지 뭐 3일 후에 배달이 된다. 그래서 3일이라고 알려주는 것 배달 보장 서비스라고 보시면 돼요. 동그라미 1번 보시면 상대국 공휴일 근무의 항공 스케줄을 참고 배달 보장 날짜를 알려주고요. 두 번째 동그라미 지연 사실을 확인한 즉시 우편 요금을 배상해 줄수 있는 서비스이기도 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박스는 EMS 프리미엄 서비스인데 우리나라가 전 세계를 전부 다 관할해서 우편 서비스를 제공하기에는 여러 가지 여건상의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이때 공기업과 우편관서죠. 그리고 사기업과 제휴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UPS와 제휴를 해서 보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EMS 프리미엄 서비스 그 밑에 색깔이 있는 글씨, 공익성을 추구하는 공기업과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 제휴를 통해서 EMS 국제 특급 우편 서비스를 제공해 줄수 있게 돼요. 그리고 동그라미 1번 서비스 개요 중에 두 번째 오른표 동그라미 1번 다시 할게요. 동그라미 1번 서비스 개요 중에 세 번째 오른표 서비스 내역을 보면 부피 제한은 우편물 길이와 둘레 합이 400cm 초과 불가하다는 점. 그리고 무게 산정에 있어서는 실중량과 최적 중량 중 무거운 중량을 적용해요.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 부피는 큰데 가벼운 물품이 있고
B는 작은데 무거운 물품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 어느 하나만의 기준으로는 요금 책정이 어려우니까 이 둘을 비교를 해서 가장 무거운 것을 요금으로 적용하겠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 동그라미 EMS 프리미엄 접수인데 프리미엄이니까 뭐 보내는 국가들도 있고 뭐 특급으로 보낼 수 있는 그런 국가들도 많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또 비서류인 경우에요. 세 번째 원음표 보시면 비서류 접수가 있는데 취급 한도가 70kg이에요. 70kg인데 넘을 수 있죠. 넘을 수가 있는데 그두 번째 대시에 보시면 그줄 끝에 70kg 초과될 경우에는 당연히 기표지 두 장으로 발송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박스인데 수출 우편물 발송 확인 서비스도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발송이 됐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데 두 번째 동그라미 이때의 선적이라는 기간이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 동그라미 끝에 보시면 수출 신고하죠. 그 수리일부터 30일 내에 선적 혹은 비행기면 기적하여야 하고 기일 내에 선 기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나 수출 신고가 수리가 취소될 수 있어요. 그래서 기간을 잘 알아두셔야 되겠죠. 그 다음 빈출 키워드 17번째 국제 우편 요금인데 핵심 정리 중에 두 번째 박스 국제 회신 우편권이 있어요. 발송을 했는데 수취인이 해당 답변을 달아서 다시 보낼 때 이때 회신을 위한 우편권을 구매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동그라미 1번 수취인 부담 없이 외국으로부터 회답을 받을 수 있는 편리한 제도고요. 두 번째 동그라미 만국 우편연합 국제사무국에서 발행하고 각 회원국에서 판매하고 있어요. 그 다음 다섯 번째 동그라미 판매 수량은 제한을 둬요. 왜냐하면 우리가 각 나라가 교환되는 화폐 가치가 다르죠. 그러면 이것을 대량으로 구매해서 환투기를 할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한을 해요. 표에 보시면 판매 제한은 20장 이하는 자유 판매고 이상을 요구할 때왜 사용하는지를 목적을 확인해요. 그 다음 세 번째 박스 국제 우편도 요금 수취인 부담이 있어서 동그라미 1번 우편물 외국 발송을 할때 국내 배달 우체국과 계약을 체결해서 회신 요금을 자신이 부담할 수 있어요. 두 번째 동그라미 집배 우체국에 한해서 취급하고요. 취급 대상 우편물은 인쇄물과 엽서에 한한다는 점잘 알아두셔야겠죠. 그래서 취급 대상 우편물은 무엇인가도 잘 알아두셔야 되고 집배 우체국에 한해서 취급한다는 점도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박스는 해외 전자상거래용 반품 서비스인데 글로벌화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외국 물품 구매할 수 있고 외국에서도 우리나라 사이트에 들어와서 구매할 수가 있어요. 이때 반품이 생길 수가 있게 되는데 동그라미 1번 보시면 온라인 해외 거래 물량 증가에 따라 늘어나는 반품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반품을 수월하게 만든 제도가 해외 전자상거래용 반품 서비스가 돼요. 그래서 두 번째 동그라미 표에 보시면 취급 우체국은 계약국제특급 이용 우체국에 한정한다는 점잘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우편요금 별납, 후납 가능해요. 그래서 다섯 번째 박스 국제 우편요금 별납이고 세 번째 동그라미 취급요건은 통상 우편물 10통 이상이에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박스 국제 우편요금의 후납인데 마찬가지로 1개월간 발송 예정 우편요금 두 배에 해당하는 금액 담보로 하고 1개월간의 요금은 다음 달 20일까지 납부를 한다는 건또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죠. 그래서 잘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빈출 키워드 18번째 EMS 개요 및 접수인데 첫 번째 박스가 국제특급 우편물로 동그라미 1번에 만국 우편연합에 근거로 한 것이고 국제특급 우편물이기 때문에 최우선으로 취급하는 가장 신속한 업무라고 볼수 있어요. EMS의 경우에는 두 번째 동그라미 표준 다자간 협정이나 양자 협정을 통해 합의한 내용에 따라 취급할 수 있고요. 여섯 번째 동그라미 국제특급 우편으로 보낼 수 있는 물품과 보낼 수 없는 물품이 있죠. 그중 접수금지 물품의 경우에는 동전, 화폐 송금한
유가증권 유가 포함되고 있고요. 금융기관 간 교환 수표도 접수 금지예요. 또한 유피유에서 금지하는 물품 당연히 안 되고요. 금은 백금 귀금속 보석 등 귀중품도 국제특급 우편물로 보내는 건 금지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박스는 국제특급 우편물의 접수인데 신청하면 접수 받아주면 돼요. 단, 공통사항 중세 번째 오른표인데 접수 담당자는 접수일 시 무게 10g 단위로 요금 등을 기록해요. 10g 단위예요. 잘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동그라미 보험 취급 한도액과 수수료인데 보험 취급 한도액은 4,000 SDR이에요. 그리고 보험 취급 수수료는 보험가액 최초 65.34 SDR 또는 최초 114,300원까지는 2,800원이고 그 구간을 추가할 때마다는 두 번째 오른표 끝에 550원이 추가가 돼요. 그리고 네 번째 동그라미 국제적으로 거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험가액은 내용품의 실제 가치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그 가입에 한정이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오른표, 내용품의 가치는 주관이 아닌 객관적 가치, 어느 나라든 객관적으로 가치가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리고 보험가액 같은 부분들이 100원인데 1,000원, 뭐 가능한 금액 범위가 뭐 1,000원까지인데 100원임에도 불구하고 1,000원으로 할 수도 있지 않겠는가라고 하는데 그렇게 못하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의도적으로 분실을 하거나 뭐 중간에 문제가 생겨서 보험 차액으로 이익을 영위하려고 할수 있기 때문에 내용품 실제 가치 초과할 수 없도록 하죠. 그 다음 빈출 키워드 19번째가 국제소포 우편물의 의의 및 접수인데 해당 빈출 키워드에서는 세 번째 박스 보시면 전쟁 포로 및 민간인 피억류자 소포의 연금이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편 요금이 면제가 될 수가 있게 되는데 세 번째 동그라미 보시면 소포는 무게 5kg까지 우편 요금이 면제되지만 내용물을 분할할 수 없거나 포로에게 분배하기 위해 수용소나 포로 대표자에게 발송할 때에는 10kg까지 발송이 가능해요. 그 다음 네 번째 박스, 국제 보통 소포 우편물의 접수 중에 두 번째 동그라미 국제 소포물 운송장 작성과 첨부가 있죠. 이때 일곱 번째 오른표를 보시면 취급 시 국제 보통 소포 우편물은 중량이 100g 미만의 단수는 100g 단위로 절상한다는 점잘 알아두세요. 그리고 다섯 번째 박스 국제 보험 소포 우편물에 접수해요. 앞에는 보통이었죠. 근데 지금 보험 소포 우편물이에요. 제가 왜 강조를 했냐면 두 번째 동그라미 운송장 작성 및 첨부 중에 첫 번째 오른표 보시면 국제 보험 소포 우편물의 중량은 10g 단위로 표시해요. 그리고 10g 미만의 단수는 10g 단위로 절상해요. 그래서 가끔 시험 문제 내에서 100g으로 절상을 해서 틀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잘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 빈출 키워드 20번째 보시면 국제우편 행방조사 청구제도와 손해배상 제도가 있게 되는데 도대체 어디서 분실됐느냐? 뭐 조사 좀 해달라 할수 있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박스 행방조사 청구제도에 두 번째 동그라미 청구할 수 있는 기한은 우편물을 발송한 다음 날부터 계산해서 6개월이에요. 하지만 예외 있죠. 다만 국제특급 우편물의 경우에는 4개월 이내라는 점잘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박스 국제우편 손해배상 제도예요.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이 되면 그 배상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청구권자 두 번째 동그라미는 정당한 발송인이나 수취인이 되겠죠. 그래서 우편관서의 잘못으로 뭐 파손이 됐다. 그럼 손해배상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 박스는 국제우편물 유형별 손해배상액인데 금액 가끔 나오니까 보시면 등기우편물의 경우 분실, 전부 도난 또는 전부 훼손된 경우나 일부 도난 또는 일부 훼손된 경우 배상 금액은 52,500원 범위 내고요. 각각의 배상 금액에 납부한 우편 요금이나 혹은 실손해액을 가산한 금액을 배상 금액 내에
포함될 수가 있어요. 따라서 어떤 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가도 잘 알아두시고요. 해당 금액은 그 해당 표의 마지막 EMS 국제특급 우편물이 나오는데 이때 내용품이 서류인 우편물을 분실했거나 혹은 일부 도난 훼손된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52,500원 범위 내에서 실손해액을 보상할 수가 있고요. 국제특급 우편은 국제특급 우편 요금을 당연히 배상하면 되겠죠. 그 다음 21번째는 K패킷 케어 및 접수인데 첫 번째 박스 K패킷 무엇이냐? 라는 의미의 동그라미 1번 보시면 국제우편 규정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고시한 전자상거래용 국제우편 서비스예요. 그래서 한국 코리아의 K가 붙어서 K패킷이라고 하죠. 다섯 번째 동그라미 보시면 취급의 조건인데 제한 무게가 2kg이에요. 제한 규격 같은 경우에는 최대 길이 60cm, 가로, 세로 높이의 합이 90cm 이하여야 돼요. 그 다음 두 번째 박스 K패킷 접수에 있어서 일반 사항 중 기억하실 내용이 세 번째 오는표. 두 개 이상의 포장 물품을 테이프 끈 등으로 묶어 K패킷 하나로 발송은 금지된다라는 점이에요. 당연히 두 개로 구분되어야 되는 물품을 하나로 묶어가지고 할 수는 없는 건 당연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빈출 키워드 22번째 우편에 관한 국제기구인데 국제기구 같은 경우는 국제우편 서비스를 위해서는 알아둬야 돼요. 첫 번째 박스가 만국우편연합이에요. 창설이라는 기본적 개념은 1814년 베른 조약이 채택되고 그 다음 해에 그 조약이 발효가 되죠. 그래서 만국우편연합이 만들어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돼요. 그 중에 기억하실 것이 두 번째 동그라미 임무 중에 두 번째 오는표인데 상호 간의 우편 서비스를 교환을 하기 위해선 가장 중요한 건 처리의 절차라든지 기계의 인식할 수 있는 어떠한 바코드 표시라든지 여러 가지가 표준이 돼야 되죠. 그런 것처럼 두 번째 오는표 공정하고 공통된 표준을 채택 그리고 그에 따른 기술 이용 촉진은 중요해요. 시험 문제 내에서는 공정하고 차별화된 표준 이렇게 나온 적이 있으니까 잘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 세 번째 동그라미 총회가 있는데 만국우편연합에 있어서의 최고 의결기관이고 매 4년마다 개최돼요. 그리고 연합의 상설기관이 있는데 관리이사회는 무엇을 하느냐 그리고 우편운영이사회는 무엇을 하느냐 알아두셔야 돼요. 관리이사회는 우편에 관한 정부정책, 감사 등과 관련된 사안을 담당하고 우편운영이사회는 우편 업무에 관한 운영, 상업, 기술적, 경제적 사안을 담당해요. 그리고 다섯 번째 동그라미 기준 앞에는 IMF의 국제준비통화인 SDR이고요. 여섯 번째 동그라미 공용어는 프랑스어고 사무국 내에서는 프랑스어, 영어 사용해요. 일곱 번째 동그라미 우리나라도 당연히 가입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박스는 아시아 태평양 우편연합이에요. 전 세계적으로 우편 서비스를 상호 간에 합의를 했다 하더라도 빈번한 국가 간에는 물량이나 처리라든지 조금 더 다른 조약들이 필요할 수도 있잖아요. 거래되는 물품에 따라서. 아시아 태평양 연합 같은 경우에 개요는 첫 번째 오는표 한국과 필리핀이 공동제의로 창설이 됐고요. 두 번째 오는표에는 이제 마닐라에서 해당 국가들이 협약 서명으로 창설이 돼요. 설립 목적 두 번째 동그라미 첫 번째 오는표 보시면 지역 내 여기서 지역은 합의한 그 아시아 태평양 지역 내 각 회원국 간 우편 관계를 확장, 촉진, 개선하자는 것이고 세 번째 동그라미 영어 사용해요. 공용어로. 기관에 있어서 총회는 연합의 최고 기관이고 4년마다 개최돼요. 그 다음 오는표 집행이사회인데 집행이사회는 매 1년마다 개최한다는 점 알아두시고요. 해당 집행이사회의 경우에는 두 번째 대시 끝에 연합의 연차 예산 검토 승인이 있어요. 그 다음 오는표가 아시아 태평양 우정대학인데 우정직원 훈련 목적으로 창설한 대학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박스는 카할라 우정연합인데 동그라미 1번 보시면 아시아 태평양 연안 지역 내 6개 우정 당국이 국제특송시장에서의 주도권 확보 및 국제특급 우편 경쟁력 향상을 목적으로 결성된 것이 카할라 우정연합이에요. 그래서 어떠한 목적으로 어떤 연합이 생겼는가 이런 부분들은 잘 기억하시고 또 구분도 하셔야겠죠. 이렇게 해서 관련 내용들을 모두 정리해 보았습니다. 출제 빈도가 높은 내용들을 정리를 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학습하실 때 추가적인 내용들을 함께 정리하시면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복습 부탁드리고요. 강의 수강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